안녕하세요, 벨라라입니다. 오늘은 연필로 먹지를 만들어 스케치 전사할 때 어떤 연필이 가장 좋은지 실험해보고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해볼게요. 첫 번째 연필은 톰보우사의 모노 4B 연필이고요. 두 번째, 스테들러의 마스 루모그라피 6B. 세 번째는 AMB사의 이글 4B. 네 번째는 팔로미노사의 블랙윙.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미츠비시의 4B 연필. 이렇게 다섯 가지를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톰보우 4B 연필은 입시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성비 좋은 연필로 유명한데요. 저도 중학교, 고등학교 내내 이 톰보우 4B를 주구장창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힘 조절이 굉장히 잘 되고요. 흐린 선과 진한 선 모두 표현이 잘 되는 아주 좋은 연필이에요. 자, 그 다음에는 스테들러의 마스 루모그라피 6B 연필인데요. 이 연필은 톰보우 모노 연필에 비해서 약간 무른 느낌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전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6B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보았어요. 자, 그 다음에는 국산 제품이죠. AMB사의 이글 4B 연필인데요. 이 연필은 서비스로 받았던 것 같은데 약간의 서걱거리는 느낌이 있었고 다른 톰보우와 스테들러 연필에 비해서는 살짝 흐린 느낌이 있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블랙윙 연필이에요. 고려미 연필로 유명한 그런 연필인데요. 굉장히 부드럽고 지금 발색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진합니다. 이 연필은 몇 B라고 써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블랙윙이라고 기재해 두었습니다. 마지막은 이 연필도 가성비인데 미츠비시의 4B 연필입니다. 이 연필은 블랙윙에 비해서 무게가 가볍고 그리고 부드러운 편이기 때문에 사용감이 좋았어요. 자, 이제 색칠했던 종이를 뒤집어서 여러 가지 펜으로 스케치를 그어볼게요. 처음에 제가 스케치할 때 자주 사용하는 시그노 얇은 볼펜인데요. 이렇게 두 줄을 그어주고 이번엔 볼펜을 사용해서 선을 그어볼게요. 일자로도 긋고 스프링 모양으로도 그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다양하게 실험 결과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프링을 다 그은 다음에는 또 다른 펜을 가지고 와볼게요. 전사를 할 때는 펜촉의 끝이 뾰족하고 조금은 날카로운 펜이 좋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펜 중에서 끝이 조금 날카로운 펜을 가지고 와서 또 실험을 해보았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미츠비시 2B 연필로도 선을 그어볼게요. 지그재그로도 한번 그어서 나중에 뒤집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2B 연필은 제가 스케치를 직접 할 때 쓰려고 구입한 연필이에요. 자, 이제 뜯어볼게요. 자, 먼저 톰보우 연필입니다. 톰보우 4B 연필은 우리가 실험해본 다섯 가지 중에서 중간 정도 되는 진하기를 가지고 있었어요. 4B이기 때문에 꽤 진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는데요. 그렇게 진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스케치를 너무 나는 진하게 전사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톰보우 4B 연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스테들러 마스 로모그라피 연필인데요. 6B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진하지는 않은 느낌이었습니다. 세 번째 AMB사의 이글 4B 연필은 다섯 가지 중에 가장 흐린 느낌이었어요. 블랙윙은 가장 고가의 연필인데요. 역시나 가격값을 하는 걸까요? 가장 진하고 선명하게 나와주었어요. 맨 윗줄 일자 부분을 보시면 선이 가장 끊김이 없이 부드럽고 깔끔하고 진하게 나와주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미츠비시 4B 연필인데요. 제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두 번째로 선명한 느낌이 들었어요. 블랙윙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미츠비시 4B 연필도 가성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좋은 건 블랙윙이 제일 좋다는 건 알겠는데 하지만 우리가 또 가격도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 연필들의 가격이 지금 인터넷에 얼마로 올라와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검색을 해보았어요. 가성비가 가장 좋은 연필은 스테들러의 마스 로모그라피 6B와
그리고 미쯔비시 사비 연필이 1,000원대로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나는 2,000원 이상의 연필은 용납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스테들러의 마스 로모그라피나 미쯔비시 연필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나는 무조건 가격 상관없이 전사가 잘 되는 연필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잉 추천드릴게요. 참고로 저는 블랙잉으로 전사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.